뭘 이렇게 많이 보냈어? 세 식구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. 이전에 보내준 백김치도 아직 남았어. 엄마 된장떡 바닥난 거 아니야? 미안해서 그러지. 사진 봤어? 드레스 입었으니까 공주같이 걸어야 된대. 못난이가 공주는 무슨. 아침에 공룡 내복 안 벗겠다고 하도 울어서 어린이집에 내복 입혀 보냈어. 말도 마. 아주 상전이라니까. 엄마, 엄마가 떠줬던 고동색 스웨터 기억나? 난 허벅지까지 내려온 푸대자루 입히고 훈이는 비싼 양장 사줬잖아. 이제 와서 얘기지만 나 그거 진짜 입기 싫었어.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? 일주일에 3일? 하루 3시간이면 뭐 괜찮네.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, 엄마. 훈이 반찬 투정 참 대단했는데, 그치? 우리 때도 급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? 자식들 도시락 싸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, 엄마. 엄마, 훈이 아직 그거 모르는 거 있지? 나만 아빠 회사 찾아가서 몰래 용돈 받고 그랬던 거. 엄마도 몰랐다고? 아빠가 엄마한테도 비밀로 한 거야? 우리 아빠 은근 딸바보였지. 아빠 마른 땅콩 좋아하잖아. 해땅콩 나왔던데 보내드려야겠다. 작년보다 더 마른 것 같더라, 아빠는. 엄마도 비타민 좀 챙겨 먹어, 아끼지 말고. 나물 다듬거나 할 때 쪼그려 앉지도 말고. 나 식탁에서 쪼그려 앉는 거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. 별걸 다 닮는다, 그치? 제발 엄마처럼 살지 마라. 부잣집에 시집가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원 못 들어줘서 미안. 가은이 이제 올 때 됐어. 엄마도 식사 잘 챙겨 드세요. 아빠 없을 때 물 말아서 대충 때우지 말고. 그러게, 자꾸 잔소리가 느네. 엄마, 아쉬울 때만 전화하는 딸 믿지? 전화 자주 못해서 미안해. 물김치 잘 먹을게. 고마워, 엄마. 효, 사랑, 안부 캠페인 한국 야쿠르트와 함께합니다.